후배들지. 하나, 둘. 개. 아니 개는 나요. 제가 전부 다 만나. 거리 안 나오니까. 맞지 형님? 자가. 그럼요. 지금 결승전이에요. 3. 나. 2. 나. 1. 제대로 돌려주세요. 박스 대지. 제대로 돌려주세요. 박스 대지. 아, 축하해요, 축하해요. 와, 윷놀이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네. 와, 진짜. 영평도 꽃게 자리, 오늘의 주인공 김씨 MC. 제가 볼 때 2002년 4강 이후 이렇게 긴장했던 것도 처음. 자, 저희들이 이제 영평도에 도착한 일부 직진인데요. 지금 김씨와 MC 몽이 이제 어부복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겠는데요. 일단 깨는 뭐든지 그게 대게가 됐든 꽃게가 됐든 라면이랑 먹으면 일미입니다. 그 꽃게 국물이 팍 오르다 이거는 육지에서 맛을 못 보는 겁니다. 아, 아쉽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지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못 먹어요? 그렇죠. 대위에. 아, 오랜만에 제대로 된 리액션 나왔는데 지원이요. 아무나 하나 둘. 대신에 우리 나머지 네 명은 스쿠터를 타서 영평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여러분들 앞바까지 아주 시원한 좋은 영상으로 선물해 드리고 약속을 드리면서 영평도에서 저희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박. 거의 5시간 정도 저희 자유죠? 스쿠터 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면 되는 거야. 야, 가자, 그럼 우리 가자. 얘들아, 몸이 너무 가벼운데 연평도로 가자. 형, 우리 몸이 많이 무거운데 집에 갈까? 스포츠다! 놀이든 역전승이 대박이야, 그지? 뭐든지 멍아, 그지? 역전승이고 뭐고 그냥 승이 대박이야. 이기면 대박이야. 자, 그래 MC 보고 게임할 때마다 다 걸리는 거 알지? 그러니까 진짜. 나 아까 봤냐? 내가 그 빨간색 그때 물통 집어가지고 빨간색 칩 내가 안 쓰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빨간색 칩을 내가 옆으로 싹 돌렸거든. 왜 빨간색 싫어해? 빨간색 걸리면 또 피부 올까봐. 그때 빨간색이잖아. 야, 결국 이걸 보는구나. 빨간색.
놀이의 마지막 결정체. 야. 예. 이제 드디어 꽃게잡이 배가 점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나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 네 명 다 잡고, 예. 우리 네 명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고. 차들이 다 나갔네. 배에서 배로. 아니, 석이 형, 한 명이 더 오래잖아. 아니,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가지만 게임 룰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아니, 일손이 모자라다고 한 명이 더 필요하대잖아, 소장님이. 아니, 원래 하시다가 두 명을 더 들었는데 일손 평소에는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그건 계산 하에 세 명 오는 줄 알았대. 한 명 더래, 한 명 더. 작게 나오는 사람 한 명이 될 거야? 작게 나오는 사람? 작게 나오는 사람. 묵찌빠이가 옛날 룰대로. 한 명만, 어, 한 명. 까메로. 한 명. 안 내면 술! 안 내면 술! 까메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안 내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 작게 나오는 사람은 그냥 다른 거야. 혼자 이겨도 가는 거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안 내면 술! 내 가위가위보! 안 내면 술! 내 가위가위보! 차렷!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평도 꽃게 체험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오늘 모든 팀원들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또 진정으로 이 꽃게잡이 선언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꽃게잡이 하면 힘들까요? 나중에 직접 물어봐. 꽃게가 사람은 묻지 않나요? 사람? 손가락 다 있나 있다 쉬어봐 한번. 네, 나 옷은? 여기 있어요. 다 준비해놨어요. 이거 쓰레기 벗고 빨리 갈아입어. 지원아, 선장이 시킨 대로 잘해야 된다. 선장님, 라면 가져왔어요, 라면? 배우에서 꽃게 라면. 두부 썰어가지고. 예? 국물 화보로 나오는 거.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멋있어. 아, 안 먹고 싶어요. 못살 뻔했어요, 못살 뻔했어요. 자, 출발하세요! 가세요! 나랑 한번 바꿔주면 내가 CD 200장 살게. 야, 야, 야! 너는 안 돼. 다른 사람 안 돼, 너. 아니, 나 고등학교 때 저 그렇게 때리던 학교 선배님이 계시거든요? 또가 생겼어!